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네, 고프로 앵글 테스트 영상 촬영 중입니다. 얼마나 잘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잘 들리시려나 모르겠네. 이제 고프로가 뒤에 있어서 일단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718 박스터 노말 차량이고요. 이게 4기통에 300마력입니다. 뭐 자세한 스펙은 그 영상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. 그리고 지금은 2019년 1월달이기 때문에 겨울이죠. 그래도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아 근데 고프로 앵글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. 지금 테스트할 겸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실버에 레드탑 의자는 16A는 아니고요. 그냥 2A로 되어 있어서 근데 실질적으로 뭐 16A 뭐 이런 거 들어가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2A로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. 열선은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어요. 제가 이 차량을 이제 18년 6월에 가지고 왔는데 통풍 시트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없어도 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가죽 시트고 여름에 미드십 엔진이다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열기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엔진 뒤쪽에서 제 좌석 바로 뒷부분에 엔진이기 때문에 좀 열기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, 뭐 대신 좋은 점이라고 하면 겨울에 히터가 필요 없겠죠. 열기가 올라오니까. 근데 막상 타보니까 또 겨울에는 추워요. 제가 이 차량 전에는 435D 차량을 탔었는데 6기통 3000cc 엔진, 3000cc 디젤 엔진을 이제 탑재하고 있는 차량인데 정말 제가 타본 차량 중에 최고의 차였던 것 같아요. 정말 뭐 가속력이면 가속력, 뭐 코너링이면 코너링, 뭐 주행성 등부터 정말 연비까지 정말 최강의 차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헤드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제 헤드 머리에 쓰는 캠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지금 이 앵글이 더 괜찮은가? 어떤 앵글이 더 괜찮을까 지금 테스트를 할 겸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2000 햅쌀 프라푸치노 벤티 사이즈로 하나 주세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
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촬영을 해봤고요. 지금 제가 핸드폰 상으로 확인하는 시간은 앵글은 뭐 차량 전반적으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좋고